과 관련된 표현을 영어로 작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해볼게요.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 문제들은 다 시제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글에도 12시제, 영어에도 12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제를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개 한번 똑같은 문장인데 시제만 달라요. 볼게요.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너는 어제 일찍 일어났니? 너는 매일 일찍 일어날 거니? 기본 시제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 여기가 뭐, 과거, 여기가 뭐,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내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가보자. 그래서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시작. Do you? 안할 거야? Do you? Get up early. 그렇죠. Early까지 해도 되고, in the morning 해도 되고, 이제 오후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아유, 새벽까지 일한 사람들은 다 오후에 일어나잖아요. 밤에 근무하는 분들 많잖아요. 도둑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밤에 주로 생활하잖아요. 박씨 같은 이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제 일찍 일어났니? 이렇게 되죠. 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 과거니까 did you 이렇게 되겠죠? Did you get up early? 그렇죠. early 일찍 일어났냐? 근데 이제 어제니까 뭐죠?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일치하고 있는 걸알수 있다 이거죠. 어제니까 과거를 썼다 이거야.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건 일반적 사실이니까 현재로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문법을 생각을 해서 하셔야 돼. 너는 내일 일찍 일어날 거니? Will you? 그렇죠. Will you get up? Get up early? 그렇죠. Tomorrow 또는 tomorrow morning 뭐 이렇게 되겠죠. 일어나다를 우리가 이제 get up 해도 되고, wake up은 뭐죠? 깨어나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일어나다 할때 aris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일어나다. 됐어요? 그 다음, 너는 언제 너의 숙제를 끝낼 거니? 이런 거 한번 보자. 언제 너는 너의 숙제를 끝내냐? when을 써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when은 의문사일 때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도 되고, 단순 시제하고 많이 써. 무슨 시제? 단순 시제야. 근데 how long은 뭐야? 주로 완료 시제. 그래서 when은 주로 과거에 쓰고 how long을 완료에 쓴다. 얼마나 오래 서울에 머물러 왔니? 머무를 거니? 이런 식으로 이게 시험지 많이 나오는 거고. Anyway,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건 뭐야? 어? 그렇죠? 언제 너는 언제 너의 숙제를 끝낼 거니?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끝낼 거니니까 뭐야? 미래겠죠? 미래겠잖아. When 너 언제 끝내? Do you 그러면 끝내니고 Will you 그러면 언제 끝낼 거니? 미래잖아. 좀 미래가 좀 낫지 여기서는. 그러면 끝내다 그럼 뭐야? Finish 이렇게 되겠죠? Finish. 그다음에 너의 숙제는 어떻게 돼요? Your homework 이렇게 하면 끝났네요. 맞나? 그다음에 너는 어제 방과 후에 나는 어제 방과 후에 축구를 했다. 그럼 시작. I played. 그렇죠. 사커. 방과 후에. After school. 방과 후에. Yesterday. 여러분이 이제 시간 부사가 여러 개올때 순서가 좀 헷갈릴 텐데. 따라해. 장방식. 시작. 이렇게 써야 돼. 장소, 방법, 시간. 시간이 맨 뒤에 와야 돼요. 이해가요? 그럼 시간이, 방과 후에도 선생님 시간이고, 어제도 시간이잖아. 두개 시간 중에 이렇게 적은 시간이 먼저 오고 큰 시간이 나중에 오는 게 어제가 더 크죠 공간 시간적으로 방과 후에가 더 적죠 그렇죠 어제 오후에 그럼 오후에 쓰고 어제를 쓰는 거야 작은 것부터 쓰는 거야 주소도 미국인들 주소 그렇게 쓰잖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너는 매일 신문을 읽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네 너는 do you 그렇지 읽니 read A newspaper. 셀수 있는 명사니까 써야 돼요. A newspaper. 그냥 페이퍼를 쓰기도 하고 매일, everyday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하면 되고. 나는 모든 것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뭔걸알수 있어요? 미래. 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작. I will do my 그렇죠. 우리가 best를 쓰기도 하고 우리 다른 표현도 배웠다. Almost도 배웠죠. 최선을 다할 거다. 모든 것에서 in everything 이렇게 되지. In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할 거다.
또 정리하면 나는 모든 것에서 요거 보세요. 당할 것이다 라는 건 미래 시제잖아. 그래 안 그래? 단순 시제고 미래 시제잖아. 근데 나는 모든 것에서 5년 동안 이렇게 끊어져야 돼. 나의 최선을 다해왔다. 아, 뭐뭐 해왔다구나. 무슨 시제 써야 돼, 아가야? 그렇죠. 완료 써야 돼요. 그래서 시작. I have done. 그렇죠? 나의 최선을.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얼마 동안? 4, 5 years. 이렇게 쓰겠죠. 됐니? 5년 동안 모든 것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왔다. 완료형법 중에서 무슨 형법에 해당해요?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온 계속, 계속이죠. 맞아요. 메리는 집에 가는 길에 우체국에서 편지를 보냈다, 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이제 쓰기 나름이야. 자, 메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를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메리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렇죠. 뭐 이건 말이란 말이야. 맞아?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래서 메리는 집에 가는 길에니까 집에 가는 길에가 먼저 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집에 가는 길에부터 써볼게요. On the way, on the way home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그녀가 여자니까 on her way home 이렇게 써도 돼. 이건 둘 다 돼. 여기에 근데 to 쓰면 안 된다. 집에 가는 거니까. On Mary, on Mary. 아니. When Mary's를 쓸 수도 있는데 Mary's를 써도 되는데 her로 쓰는 게 나. 왜냐하면 주절에다가 주어를 쓰고 부사구나 부사 전에는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 이거 메리 포스터 레더 웬시 부츠 어떻게 해요? 봐봐요. 가는 길에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였다. 그럼 여기 주어가 메리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요? 네. 메리는 붙였다라는 건 포스티드를 써도 되고요. 쉬운 단어 센트 써도 돼요. 센트 어 레더 편지를 우체국에서 뭐야? 인더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은 포스트 오피스죠? 맞아요? In the post offic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when 그렇게 해서 메리가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When 뭐 she was going home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나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럼 나는 I 데려갔다. 데려오는 건 bring이고 데려가는 건 take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I took 데려갔다 누구를 그를 힘을 병원으로 to a hospital. 이제 어를 안 쓰기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걔가 아파서 갈 경우에는 공공 건물은 본래 목적으로 쓰일 때 관사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알았어요? 응? To the hospital. 뭐 그 병원 이건 특정 병원인 거죠. 나 학교 가다 할 때 I go to school이죠. Go to school이나 go to the school 안 쓰죠. 마찬가지. 나 병원 간다 할 때도 I go hospital이에요. 관사를 안 써요, 일반적으로. 본래의 목적일 경우에는. 알았어요? 또. 병원은 공공건물이 아니잖아. 공공건물이라고 그러죠. 자기 집이야?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공이라는 게 꼭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축구장이 공공장소지만 축구 안 하는 사람 안 가잖아. 그렇지만 공공장소잖아. 그렇죠. 나는 학교 앞에서 그에게 작별을 건의했다. 그럼 나는 I 작별을 구하다는 I said goodbye 이렇게 쓰죠. 어렵지 않아요. 나는 작별을 고했다 이런 얘기죠. 그에게 to him 학교 앞에서 그러면 before the school 이렇게 써줘요. 이때는 왜 the 써주냐면 학교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잖아. 학교 앞에서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다 할 때 공부하러 갈 때는 I go to school이지만 친구 만나러 간다. 교회 간다도 예를 들어보자. I go to church.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가는 거야. 근데 I go to the church. To meet her.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간다. 그땐 덜 써야 돼. 알았어요? Say goodbye to hi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너는 다음 달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니? 너는 다음 달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니? 이거 완료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좀 계획을 만들었냐? Have you made? 너는 만들었냐? Special. 특별한 plan.
계획을 다음 달을 위한 for next month 이해가요? 다음 달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만들었니? 이렇게 되겠죠. 나는 경 have you를 do you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과거이기 때문에 do you는 안 되고 did you make 이렇게 해야 되겠죠. Did you make? 근데 현재하고 관련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럼 완료를 좀 쓰는 게 좋아요. 과거는 단순한 과거의 일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나는 결코 영어로 편지를 쓴 적이 없다. 쉽죠? 어떻게 돼? I, 완료, have, never, 결코, written, or letter. 특정 편지가 아니고 그냥 편지잖아. letter. 결코 영어로 편지를 쓴 적이 없다. In English. 영어로 할 때는 in English 써야 되죠? 그래서 완료인데 never가 붙었어요. 이거 결코 쓴 적이 없다. 완료에서 무슨 용법이야? 경험이죠. 경험. 결코 쓴 적이 없다라는 경험. 나는 런던을 세 번 방문한 적이 있다. I 방문했다. Have visited. Visited London. 세 번 방문한 거니까 three times. 뭐 전에 그러니까 bef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당연히 전에겠지. 그러면 세 번 런던을 방문한 적이 있는가 완료형법 중에서 뭐에 속하냐? 경험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 나는 여기에서 3년 동안 일해왔다. I have worked 일해왔다. Here. 여기서 3년 동안. For three years. 잘했네.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장방실을 쓰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장소잖아. 방법은 없어도 돼. 그럼 시간, 보통 장시가 많이 오죠. 장시. 장소가 오고 시간이 오는 거야. 시간이나 장소는 좁은 데서 큰 장소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작은 데서 큰데요. 여기에 3년 동안 일해왔으니까 계속 정법이겠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표현이 대다수가. 네. 그는 지난달 이후로 서울에 있어 왔다. 현재 완료니까 완료형법이 제일 많겠죠. 현재 완료잖아. 그러면 그는 he 서울에 있어 왔다 하니까 뭐야? He has been 해도 되고 stayed 해도 되고 stay 머무르다고 remain 남아 있었다 남아 있어 왔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서울에 네? 리브드 해도 뭐 있어 왔다 하니까 뭐 살았다 해도 되겠죠 뭐. 됐어요? 뭐 다 비슷해요 지금. 그러면 서울이니까 장방시 장소 서울 in 서울 서울 먼저 써주고 지난달 이후로가 시간이니까 뒤에 와야 되겠죠. 맞아? 그럼 지난달은 last month죠. 맞나? 그럼 이후로는 뭐 써야 돼요? 지난달 이후로. since 써야 되겠죠? since. since last month. 지난달 이후로. 지난달은 과거고 지난달 이후로는 완료가 되는 거죠. 맞나? 그가 죽은 이후로 3년이 지났다. 요 17번은 별표 써야 되는 문장이고 아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아주 모든 현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장. 자, 그가 죽은 후로 3년이 지났다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써도 돼. He died. 그가 죽었다. 맞아요? 언제? 3년? 전에. 그러니까 과거로 써도 돼. 3년 전에 그가 죽은 거잖아. 그러면 3년이 지났다를 써도 돼. 이렇게. Three years. 3년이 지났다 할 때 3년은 복수치고 합니다. Have passed. 원래 시간은 단수 취급하는 건데 시간이 지났다 일 때만 복수 취급을 해요. Three years have passed. 자, 그가 죽은 후로 그러면 since 여기도 두 개로 쓸 수 있어요. He died로 써도 되고 since he is death로 써도 되는 거야. 이해가요? 이렇게 해도 되고 it is 써도 되고 it has been 해도 돼. Three years. 3년이 됐다. Since he is death, since he died 이렇게 써도 돼.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또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쓸 수 있어. He has been dead. 그는 죽은 채로 유지돼 왔다. 3년 동안. For three year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장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패턴이 너무나 잘 나와. 알았어요? 다양한 표현법들 익혀두셔야 한다. 나는 도서관에 가는 도중에 너의 아빠를 만났다. 재수가 없네. 자, 그럼 I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I met 너의 아버지를. Your father. 이렇게 되겠죠. 도서관 가는 도중에 아까 했잖아. On the, my 써도 되죠. On my way. 도서관에. To the library. 여기 도서관이 막연하겠어? 정해졌겠어?
그렇죠. 정해진 도서관에 가지 아무 도서관이나 막 하나? 아니죠. 예. 그래서 덜 쓰는 거예요. 그는 같은 학교에서 10년 동안 가르쳐 왔다. 해. 시작. He has 가르쳐 한 거예요. Taught. Teached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상한 애들. He has taught. 그는 가르쳐 왔다. 그렇구나. 같은 학교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아요? In the in the same school. 그 다음에 10년 동안. For 10 years. 빼기 좋았나 봐. 됐어요? 계속적 용법이죠. 맞아? 선생님들 안 바뀌고 쭉 가르치는 건 사립학교들은 그럴 수 있죠. 공립학교들은 주로 바뀌죠. 우리는 여름에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We. 즐긴다. Enjoy. 즐기는 거죠. 즐긴다 하니까 현재 일반적 사실. 수영하는 것을. 그렇죠. 인조인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니까 스위밍. M 두 개 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In summer. 됐나요? 제인은 작년에 미국에 갔다. 작년에 미국에 간 걸 언제 얘기냐? 과거요. 과거 얘기죠. 과거 얘기.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 제인. 갔다니까 과거. Went. To America. 또는 USA. 미국에 갔단 말이야. 언제? 작년에. Last year. 자, last year가 과거니까 동사도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과거. 그래서 과거, 과거. 과거와 과거는 일치한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는 미국에 가버렸다, 얘들아. He 어떻게 돼요? Has gone to USA. 이해가요? 아메리카. 그럼 이건 결과적용법. And he is not her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없는 거죠? 결과적용법. 가버린 거니까. 그녀는 중국에 두 번 가본 적이 있다. 그렇지, 경험. 뭐 가본 적 있다. Have been to 쓰라 그랬죠? She has gone to China twice.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she, 가본 적 있다. 갔다 왔다. Has been to를 쓰라 그랬잖아. Been to. China.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차이가 나죠? China라 그래. 두 번. 예. 네.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네. 많이 차이나. 됐어요? 그래서 has been to. 어디에 갔다 왔다. 가본 적 있다. 경험이죠, 경험. 자, 그 다음. 나는 이번 주말에 등산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는, I. 그렇죠. I will go hiking. Go mountain climbing.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니까 여기다 on이나 in을 쓰고 싶은데, 그럼 안 된다. this나 last나 next가 붙은 말은 전치사를 안 써. 그 자체가 부사구를 형성해요. 알았어? 네. Last Sunday이지. On Last Sunday가 아니야. 알았어요? 우체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시겠어요? 선생님, 의역한 건데, 직역한 건데, 우체국에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해 주시겠어요? 할 때는 뭐야? Will you? 또는 Can you?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쓰겠죠? 네. You. Show. 보여주겠냐? Me. The. Way. To the. 우체국이 정해진 우체국이겠죠?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 to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난 1월 이후로 그녀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나는 지난 1월에 그녀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시작. I have never seen 본 적이 없다. Her 지난 1월 이후로니까 since 그렇지 last Sunday. 좀 좋아지죠? 하면서 뭔가 좀 패턴이 잡히죠? 동사 시제를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한 두세 번 하셔야 돼. 다음은 그녀에게 편지를 쓴 적이 결코 없다. 썬데이는 대문자 써야 돼요. 네. 예, 예, 예. 다음은 그녀에게 편지를 결코 쓴 적이 없다. 다음. has never written to her. written a letter to her. 원래도 안 써도 되고, 이해가요? 결코 편지를 쓴 적이 없다니까 완료 중에서 뭐야? 경험에 해당되겠네. 맞아요? 다음은 어제 그녀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이거는 어제의 구체적 사실이죠. 그럼 완료 써요? 과거 써요? 과거 써요. 그렇죠. 다음. 쓰지 않았다. did not write a letter to her. 이렇게 되겠죠. 그녀에게 쓰지 않았다. 맞아? 또. 그가 서울로 이사 간 이후로 난 그를 만난 적이 없다. I have never 같이 따라와야지. met
매팀 해야 되고 씬 해내 해야 된다.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만나야 보고 봐야 만나지. 맞아? 힘 그를. 그가 서울로 이사 간 이후로 since he 이사 간 건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moved to 서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결코 만난 적이 없다니까 경험이 되겠지요. 맞나요? When he went to the 서울 해도 되죠. 어떻게 그가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그 박물관에 도착할 수 있나요? How? 어떻게 내가 뭐 할 수 있지? How can I 도착하다 get to 또는 reach 써도 되죠. arrive 써도 되죠. arrive는 뒤에 in이나 s 써야 됩니다. in at 그 박물관 the museum 됐어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How can I reach to the museum? 다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자, 작문을까지 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거야. 빈칸 넣기나 골라놓는 문제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네.